보톡스 중에 제일 아픈 부위가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알려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안녕하세요, 아름 여러분.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가끔 댓글에서 물어봐주시는 콧볼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댓글 중에 이혜정님, 콧볼 보톡스는 효과가 과연 있기는 한가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콧구멍이 벌름 거리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서는 내가 이제 벌름거리는 습관이 있나 없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차트에 자기가 어떤 시술을 원하는지 쓰는 칸이 있는데요, 콧볼 보톡스가 적혀있으면 저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눈으로 슬쩍 이렇게 봅니다. 과연 코를 벌름벌름 거리는 습관이 있는가 몰래 체크를 해보는 거죠. 물론 제가 그분과 친구가 돼서 밥도 같이 먹고 뭐 차도 마시고 하면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으면 진짜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슬쩍 봅니다. 그래서 코를 벌름벌름 거리는 습관이 있다 하면 당첨 축하드립니다. 맞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습관이 없다 그러시면은 이분이 진짜 콧볼이 넓은지, 그래서 뭐 수술 같은 걸 해야 될지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봐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는 좁은 콧볼에 대한 그런 로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좁은 콧볼이 무조건 다 좋은가, 정말 좁을수록 예쁜가에 대한 생각이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상적으로는 이런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런 넓이의 콧볼, 이런 각도의 콧볼이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율도 비율이지만 우리가 꼭 이런 조각미남, 조각미녀에게만 우리가 매력을 느끼냐, 딱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리해서 콧볼을 줄이는 게 꼭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콧볼을 이렇게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사실은 그냥 저한테 한번 봐달라고 쿡 한번 찔러보는 건지,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콧볼이 넓어서 얼굴이 이상하다? 얼굴이 밉다?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콧볼 보톡스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콧볼 보톡스 효과 있나요? 네, 물론이죠. 효과 있습니다. 코를 벌름벌름 거리는 분들은 수시로 벌름벌름 거리니까 그걸 못하게 하면 코평수가 줄어듭니다. 난 맞았는데 효과가 없었어, 비켜! 그런 분들은 평소에 코를 벌름벌름 거리지 않은 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왜 꾸준히 유튜브 댓글에 콧볼 보톡스 정말 효과가 있기는 있나요? 라는 댓글이 꾸준히 달릴까요? 꾸준히 필요 없는 분들이 맞고 계시는 거는 혹시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콧볼 보톡스가 꽤 아픕니다. 보톡스 중에 제일 아픈 거 딱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콧볼 보톡스를 꼽겠어요. 야,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저도 맞아봐서 알아요. 왠지 제가 코평수도 넓은 것 같고, 왠지 그러고 보니까 벌름벌름도 약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맞아봤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보톡스에 손이 갔는데 또 이제 맞게 되고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세상 이렇게 아픈 게 있나. 얼굴에 조직이 타이트한 곳에 약물이 들어갈수록 더 아픕니다. 이 콧볼이란 곳은 조직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보톡스가 굉장히 소량만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게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화가 많이 나시겠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큰 고통을 겪어야 했나, 효과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다가 돌고 보시다가 제 채널에 와서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결론, 콧볼 보톡스 효과 있다. 코를 벌름벌름 거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긴 의문점이나 평소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놀러와주세요. 일상 채널 아름닥터의 5분 근황에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